정말 강력한 진검승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가장 큰 주역은 정신적 지주인 감독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. 그렇다면 최연성 감독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감독님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우선 이겨서 CJ도 지고 이겨서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경우의 수가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다음 경기 준비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저번에 강도경 감독님께서 네. 기다려라 최연성이라는 도발을 남기셨는데 네. 감독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아니요, 별로 할 말은 없고 우선 CJ전을 좀 그냥 다음 경기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차피 KT도 여기서 3패지만 지금 올라올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다른 말을 하더라도 괜히 동기부여만 될 것 같고 저희 최종 우승하고 나면 그때는 뭐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러면 네. 지난번에 혹시 강동현 감독 그런 멘트를 했을 때 별다른 네. 동요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? 아, 그게 제가 축구 보느라고 못 봐가지고. 아, 알겠습니다. 네. 경기를 지켜보지 않았다. 네. KT 경기를. 아, 여기 그 네. 와서 들었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, 각오 한 말씀 들어보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아, 저희 지금 아직 1등 할 수 있는 기회 남아 있는 것 같고요. 저희가 자력으로 꼭 1등 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아, 혀가 꼬이네요. 네,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저는 내일 있을 프라임 대 진에어 경기로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유라였습니다.